자,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주세요. 최근 들어서 LS 머티리얼즈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자, 일단 바로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차트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갭을 메꿔주는 이러한 하락이라서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상황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고, 현재 구간이 굉장히 잡아가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세 달 동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좀 해놓죠. 자, 지금 세 달 동안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미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인 거예요. 수익 구간이란 소리입니다. 자, 뭐예요? 세력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너네 수익 실현해라. 할 만큼 다 하고 너네 다 빠지면 우리 출발할 거다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 세력들이 매도를 했을 타이밍이 아니에요. 자,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아래에서 횡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현재 가격에서는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타이밍이죠. 이 상승 구간 자체가 매물이 매우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인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구간에서 절대로 세력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줄 수가 없겠죠. 불가능합니다. 지금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반등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6월 12일에 여러분들 보호예수 물량 풀리잖아요. 500만 주 풀립니다. 무려 주가의 4분의 1 정도 되는 큰 물량이 풀려요. 지금 상황에서 풀린다? 물량 절대로 못 받아줍니다. 절대로 못 받아줘요. 주가가 올라가야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LS 머티리얼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전망. 이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AI 테마 덕분에 전력 관련주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수혜를 받고 있죠. 역시나 LS 머티리얼즈도 이러한 테마에 속해 있다. 수급 자체가 정말로 남다른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미 과거에 2차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수급과 상승을 보여준 적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 LS 머티리얼즈 어떤 전망치 있어요? AI, 테마,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전력도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전력 관련주들 매우 전망이 좋은 상태다. 지금 현재 전력 관련주들 상황을 좀 보면 뭐 LS 뭐 일렉트릭, LX 에코에너지, LX 등등 다양한 우리 LS 그룹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다. 말 그대로 LS 그룹이 수급을 굉장히 잘 받고, 역시나 같은 테마에 있는 우리 LS 머티리얼즈도 좋은 수급을 향후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력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 주주님들이 절대로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테마죠. 그리고 제일 수급을 잘 받는 그룹에다가 무조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죠. 다양한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타점까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침에 LS 머티리얼즈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고점에 무조건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 7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시작까지 딱 1시간 정도 남았죠. 자, 오늘 일단 LS 머티리얼즈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기 매도하실 분들은 장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어제 수급 자체가 장막판에 상당히, 자,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무조건 여러분들 장시작하자마자 매도 해주셔야 한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20% 가까이 주가가 빠졌는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물려 계신 분들도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장중에도 소통하면서 어디서 여러분들이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LS 머티리얼즈 관련한 이 전망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받아보고 싶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개인 전화번호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자,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편하게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떤 거 보내드릴 거냐? 여러분들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가격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제대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과 LS 머티리얼즈의 진짜 전망은 어떠한지도 제가 이렇게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총 아침에 3통 정도 제가 문자를 보통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침 읽어보시고 이번에 변동성 굉장히 심해질 때 꼭 수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꾸준히 알려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수익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차석필만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한 900분 정도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랑 똑같은 타점에서 똑같이 매매하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3만 등이라는 숫자 때문에 사실 순위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진짜 나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 봐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과 LS 머티리얼즈에 관련해서 진짜로 전망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문자 LS 혹은 그냥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PPT 자료로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와서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전력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주도 하나 알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바로 설명 좀 시작해드릴게요. 차트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 차트는 세종메디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입니다. 차트만 조금 봐드릴 건데 상승 구간에서 굉장히 큰 매집봉들 나와주고 거래량 폭등시키면서 1차적인 공격형 매집을 보여준 차트였고요. 2차적으로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사실상 2차적으로 하락형 매집 보여주는 대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식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로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이 2차전지 그리고 전력 관련주도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공격형 움직임 보여주면서 매집봉 보여주고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공격형 매집 보여주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터트려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고 공격형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은 굉장히 향후에 큰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당연히 최근 들어서 전력 관련주들 수혜를 받으니까 바로 상승을 거래량 터짐과 함께 시작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받아가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종목명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겁니다.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저도 그냥 쉽게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죄송스러워서 그냥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PPT 파일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시점 알려드려도 사실 불안하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잘 알려줘도.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 가져온 거고 40페이지가 조금 넘어 가는 분량이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서 읽어주세요. 좀 길기 때문에. 자,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라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도 준비되어 있죠. 매집주에서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